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여러분, 플래피 버드라는 게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면을 터치하면 새가 점프하면서 기둥을 피해가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1인 개발자 혼자서 단 3일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개발자는 광고 수익으로만 하루에 약 5만 달러, 하나로 하루에 5천만 원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플래피버드처럼 엄청 성공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서 소소하게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간단한 게임 개발은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면서 글로벌하게 크게 성공하기도 아주 좋은 개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게임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던데요. 그래서 조코딩 채널에서 플래피버드의 클론 게임을 만드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개발을 해보면서 게임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워보고, 실제로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하고 광고도 붙이고 마케팅하는 방법도 배워서 게임을 사업화하는 방법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또 30만 이벤트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을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추가로 게임 개발이나 개발자를 진로로 생각하시는 청소년분들에게 정말 좋은 대회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6회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 NYPC 2021입니다. NYPC는 12세에서 19세까지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도전의 장을 제공해주는 코딩 대회입니다. 2020년 5회차까지 총 21,200여 명이 예선 참가를 한 엄청난 규모의 대회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넥슨 IP를 활용한 문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 구성으로 재미있고 참신한 프로그래밍 경험이 가능합니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시면 부문별 1등에게 최대 500만원의 상금과 노트북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까지 수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선 참가자 중 무려 상위 500명에게 특별상을 제공한다고 하니 꼭 참여해보면 좋겠죠. 대회 신청은 7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NYPC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금 내용란과 고정 댓글란에 주소 남겨놨으니 즉시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회를 신청하시면 예선 대회는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이루어지며, 대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문제 풀이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12세에서 19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재미있는 코딩 대회 경험도 해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셔서 푸짐한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대회뿐만 아니라 코딩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앰버서더 분들과 소통하며 멘토링 받을 수 있는 행사인 NYPC 토크 콘서트가 7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유튜브 2호 채널과 함께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도 이번에 앰버서더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코딩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꿀팁들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나 다른 앰버서더 분들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NYPC 토크 콘서트 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면 라이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외에도 NYPC 토크 콘서트에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푸짐한 경품도 증정하니 자세한 사항은 NYPC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NYPC 토크 콘서트 라이브 방송 중 현장 이벤트도 중간중간 진행되니 라이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NYPC 코딩 대회와 NYPC 토크 콘서트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